자, 여러분 교재 172쪽이 되겠습니다. 이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의미하겠죠. 자, 이 상환 비율은 대출금 중에서 이 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 대출금 중에서 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이 잔금 비율 이 잔금은 미상환된 원금, 융자 잔고, 미상환 저당 잔금, 미상환 대출 잔액,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많이 사용하죠. 자, 그래서 이 대출금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자,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문제는 분모가 대출금 갖고 분자 상환된 원금과 미상환된 원금을 더해주면은 대출금이 되죠. 그래서 분모 분자 약분돼서 더해주면 얼마가 되죠?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은 26회 시험과 29회 시험에 또 출제했었죠.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해주면 얼마다? 1이다. 그래서 12회 시험, 26회, 29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자, 요거 29회는 0으로 출제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대주면 1이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면 우선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 174페이지에 우리가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이 저당 시장의 구조부터 우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 자, 이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겠죠. 우리가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을 하는데, 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저당권의 유통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 우리가 제정한 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죠. 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주택 저당 채권을 유통시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저당 채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것을 저당의 유동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 설정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우리는 보금자리론을 우리가 대출받는데,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우리는 고정금리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때 이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은행이나 보험회사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1차 저당대출기관이라고 하죠. 1차 저당대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 구입자금을 원하는 수요자와 주택 자금을 제공해주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우리는 1차 저당시장이라고 하죠. 1차 저당시장. 자, 1차 저당시장을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이다. 자, 1차 저당시장을 주택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이 설정되는 시장이다. 주택 저당 채권이 설정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금융기관,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대출을 해주다 보면 이 재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한정된 재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우리가 부족이 발생해요. 자, 이 유동성 부족에 따라서 유동성 위험은 점점 커집니다.
유동성 부족에 따라서 유동성 위험은 점점 커지죠. 주택 저당 채권을 매각하지 못해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위험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자, 이 문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합니다. 도입된 제도가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때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자,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 집합물을 우리는 풀이라고 해요. 풀. 그래서 이걸 줄여서 저당풀 또는 모기지풀이라고 하죠. 저당풀, 모기지풀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매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5천억, 뭐 1조 이렇게 매각하는데 이 집합물은 대출 지역이 같은 곳끼리 또는 대출 우리가 만기가 같은 것끼리 대출 금액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묶는 걸 패키지로 하죠. 패키지 묶어서 이제 매각을 하게 되죠.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을 하겠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우리는 HF라고 하는데 2차 저당대출기관입니다. 자, 2차 저당대출기관으로서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합병을 통해서 2004년 3월 1일 설립된 회사로서 국가가 보증을 하고 있다. 국가가 보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SPC죠. 특별한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특별한 목적을 가진 회사로서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 주택 금융 공사에 관한 법률에서 전국에 본점 외 지점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실체 회사가 되죠. 그래서 매각을 하면은 이렇게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보유하다가 공급하는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뭐죠? 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수익증권.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주택저당증권은 고정 이자율로 발행할 수도 있고 변동 이자율로 발행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발행을 해서 우리는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또 자금이 또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투자자로부터 우리는 공급받은 자금을 우리는 금융기관에 제공해주는 이 시장을 우리 뭐라고 하냐?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죠. 2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을 우리는 주택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다. 이 주택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죠. 자, 여러분이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우리가 융자를 받기 때문에 주택 수요자는 1차 저당시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만은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2차 저당시장과는 아무런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우선은 이 기존의 주택 저당 채권이 설정되는데 이 기존의 주택 저당 채권을 사고 파는 이 시장이 2차 저당시장으로서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유동성, 자금이 공급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를 하죠.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위험은 감소합니다. 유동성 위험은 감소하죠. 그리고 국제 결제 은행 기준 자기 자본 또 장점을 가지고 채권을 투자자는 매입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우리가 수익을 확보할 또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가는 이 MBC 발행 규모를 조절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경기 조절, 주택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고, 또 수요자는 주택 가격의 최대 70%까지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쉽게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한정된 재원이지만 주택 저당 채권을 매각해서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은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대출이 가능한데 이걸 신용 창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당에 유동하는 신용 창조로서의 역할을 또 하기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내용인데, 자, 여러분, 이 175페이지 저당의 유동화의 기능 2번에 보시면은 한정된 재원할 때 한정된 밑줄, 그리고 거기에 더 많은 차입자에게 더 많은 밑줄,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 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은 이 5번에 주택금융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주택금융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게 저당시장의 구조가 이제 또 표로 나와 있죠.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입니다. 주택저당채권에 설정되는 시장은 2차 저당시장이고, 주택저당증권, MBS, 주택저당증권이 유통되는 시장은 2차 저당시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우선 관련해서 이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2차 저당시장이고, 2차 저당시장에서도 MBS를 발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자, 저당의 유동화의 활성화 조건을 보시면은 우리는 금융기관에서의 저당의 이 수익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차 저당시장에서 판매하는 MBS 수익률보다 높아야 우리는 주택저당채권을 매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투자자는, 그러니까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MBS 수익률이 높아야 투자자는 이 MBS에 투자를 합니다. 저당의 유동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우리가 조건이 여러분 175페이지 밑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가 1차 저당시장의 개념, 2차 저당시장의 개념 우선 기억해 두시고, 저당의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2차 저당시장이다. 그리고 이 2차 저당시장에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차 저당시장이 도입되면 대출자인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증가되면서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여러분이 176페이지에 오시면은 MBS의 종류가 나오는데 올해 출제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죠.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상당히 또 높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MBS의 종류, 주택저당증권의 종류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증권이고 나머지 세 개는 채권입니다. 우선 증권 하나 우선 보는데, 자, 이 차입자는 주택저당채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은 매월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원리금 상환액, 자, 여러분 원리금 상환액을 우리 뭐라고 하죠? 저당 지불액 또는 부채 서비스액인데 매년 원리금을 우선 상환을 하죠. 자, 그러면은 금융 상환을 하게 되면은 발행자, 발행 기관은 우리는 MPTS를 발행을 해서 투자자에게 이제 매각을 하겠죠. 자, 이때 MPTS는 이체증권이라고 해요. 이체증권인데 이때 여기 S가 Securities, Securities에서 증권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이때 이 MPTS는 지분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MBS다. 왜 지분형이 붙었느냐? 왜 자산 매각 방식이죠? 자산. 예, 발행자인 발행기관은 자산.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서 이체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자, 차입자는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은 발행자는 바로 즉시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이체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이체증권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자, 자산을 1조 원 매각하면 1조 원의 현금 자산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는 어떻게 돼?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저당채권총액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택저당채권총액과 이체증권 발행한 금액은 같을 수밖에 없다. 이 자산의 크기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자산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자산 지분을 다 넘겨갑니다. 지분. 어떤 지분?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자, 주택, 저당 채권, 이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또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따르는 지분권이 다 투자자에게 이전이 돼요. 자산을 매각했기 때문에. 자, 이때 차입자는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되면은 차입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하죠. 그럼 발행기관도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하면 돼요. 당연히 투자자가 뭐를 가지고 있다? 예?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위험이라든지 조기 상환하면 조기 상환해버리죠. 왜? 원리금 수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을 합니다. 자, 위험도 이렇게 투자자가 부담하는데 이 두 개는 같이 다니는 짝꿍.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같이 다닌다. 짝꿍처럼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증권은 투자자가 두 개의 권리, 두 개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증권 투투투로 암기하면은 훨씬 쉽게 암기가 돼요. 증권 투자자가 두 개의 권리, 두 개의 위험. 증권 222로 암기해 두시면 훨씬 쉽습니다. 자, 이 MBS 종류 중에서도요, MBB와 CMO에서 올해 시험에 정답 지문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정답 지문 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자, 차입자는 우리가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겠죠. 자, 이때 발행기관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해서 본드 채권을 발행했어요. 예?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이죠.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그 회사채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아주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MBS라고 하죠. 자, 이 채권, 본드, 채권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채권을 발행할 때는 담보. 어떤 담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 담보. 자,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또 차입자가 원금 이자를 상환하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의 지분권도 우리는 발행자가 보유를 해요. 그래서 이 MBB는 투자자에게 통상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이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리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원리금이 아니라 새로운 원리금, 이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금 이자를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지만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통상 6개월마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이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 이때 차입자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위험,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은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차입자가 원금 이자를 제때 못 갚았다, 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전부 발행기관이 부담을 하죠. 자, 요 두 개는 또 같이 다니는 뭐다? 짝꿍이라는 걸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행기관이 권리 위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암기할 때 모든 것을 발행기관이 다 가지고 있다. 올발로 암기하면 되겠죠. 올발. 발행기관이 모든 것, 권리 위험 다 가지고 있고,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다. 투자자는 위험은 발행자, 발행기관이 다 부담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없으니까 수익률은, 이 채권에 대한 수익률은 가장 낮죠.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은데 위험 부담이 없으니까 수익률은 가장 낮다. 그리고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하면 투자자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발행기관의 조기 상환에 대해서 조기 상환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콜 방어라고 해요. 콜 방어를 투자자는 할 수 있다. 발행기관의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주택 저당 채권 총액이 1조 원이라면은 MBB 발행한 금액은 뭐 5천억 이렇게 발행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죠. 왜냐? 이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투자의 안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초과 담보를 제공해요. 이렇게 초과, 요 차액만큼의 초과 담보를 우리가 제공을 해준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 두시는데, MBB가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정답 지문을 많이 묻는다는 것을 또 잘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이제 결합을 하는데, 이 차입자가 또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죠. 차입자가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해서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이번은 뭐를? MPTB, 이 B는 본드죠. 채권. 이걸 발행해서 매각을 합니다. 자, 차입자가 채권을 또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 발행기관은 그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이체를 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 지분권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 또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이걸 담보로 하죠.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해서 또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합니다. 자, 원리금을 받자마자 이체시켜주기 때문에 MPTS, 지분형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MBB, 이 채권형의 성격 둘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혼합 형태, 이 혼합한 형태의 MBS라고 하죠.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우리가 조기 상환을 하기 때문에 이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또 누가? 투자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이체시키는 채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는 저당 직불 채권, 현금만 넘어가기 때문에 현금 수지 채권이라고도 하는 내용인데, 자, 이 MBB를 좀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해서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욕구도 만족시켜주고, 이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CMO죠. 다계층 저당 채권이 나오죠. 이것은 MP, TB와 구조상 동일하다. 구조상 동일하다는 것은 채권이기 때문에 뭐를 한다?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투자자는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조기상환위험 투자자 부담한다. 또 혼합형태 MBS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 자, 이 저당 채권의 총 발행한 금액을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8개의 그룹으로 나누죠.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8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이때 나누어진 이 그룹을 트렌치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지문에 이 트렌치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아이고, 요거는 뭐다? CMO와 관련 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여기 2%다. 그럼 여기 2.2%다. 요거는 5%다. 만기가 길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 원금 이자를 지급을 하죠.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발행기관 요게 투자자, 1년짜리 채권 가진 투자자에게 요게 원금이자 주고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이자만 줘요. 그리고 요게, 예, 여기는 이자도 안 줘. 그래서 요걸 마지막 트렌치, Z라고 하거든. 마지막 알파벳. 이 마지막 트렌치인 Z 트렌치는 20년 만기가 되었을 때 그동안에 누적된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지불받는 트렌치입니다. 자, 앞에서 콜이 있다. 콜 조건. 자, 여러분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3년, 5년, 7년에서 콜을 받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 연기금, 연기금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당연히 우리는 앞에서 콜 받아주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은 콜 방어를 실현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시장 이자율과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 관계에서 조기 상환율이 결정이 되는데, 이 조기 상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는 걸 항상 기억을 좀 해 두시고, 자, 이 CMO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고정 이자율로 발행할 수도 있고, 변동 이자율로 발행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이자율을 적용하고 원금은 1년부터 원금, 그 다음 2년차 원금 이런 식으로 오죠. 이게 끝나면 2년, 이게 끝나면 3년 이렇게 오는 겁니다. 원금 지급되는 순서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다르게 지급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CMO,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CMO를 발행하기 때문에 MBB와 CMO 우리가 출제를 많이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여러분 교재에 관련해서 한번 보시고, 자, 179페이지에 문제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자, 모기지는 저당이죠. 저당의 유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MPTS는 이체 증권인데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증권, 지분형의 포인트 1번 맞고, 2번 MPTB인 경우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MPTB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 위험은 국가가 보증한 발행기관이 채무 불이행 위험을 부담을 해요. 그래서 2번 틀린 지문. 자, MBB는 신용 보강을 위한 이렇게 초과 담보가 필요하다. 초과 담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CMO는 상환 우선순위. 이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수의 트렌치로 구성된 증권을 말하고, 우리나라의 모기지 유동화 중개기관으로서는 우리 2차 저당대출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 지문이 정답이죠. 자, 이런
우리가 형태의 문제, 시험에 여러분이 올해 또 출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러분이 저당의 유동화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주택연금 그리고 공급자 금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